우리가 매일 접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몰랐던 마이크로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작은 웅덩이에도 수많은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사실 물에는 서로 다른 구조의 생명체가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겁니다. 돌말은 식물성 플랑크톤의 가장 흔한 종류이고 물속에 사는 대표적인 광합성 생물입니다. 형태는 둥근 모양부터 길쭉한 모양까지 그 종류가 약 1만 종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조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먹이사슬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돌말류는 수질 상태에 따라 분포되는 종류도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수질 분석에 이용됩니다. 반달말은 민물에 살고 있는 조류로 논이나 늪지에서 떠다니며 살아가는데 대칭적인 모양과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바다의 보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반달말의 이름은 모습이 반달과 닮았다는 것에서 유래했지만 실제로 관찰해 보시는 것처럼 반달 같지는 않습니다. 아메바는 위적으로 움직이는 원생 동물의 한 종류로 대표적인 단세포 생물입니다. 몸의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으며 다른 세균이나 미생물을 잡아먹습니다. 일부 종은 동물과 사람 몸속에서도 발견됩니다. 아메바는 주로 연못, 호수, 하천 등에 따뜻한 물에서 서식하다가 수영하는 사람의 코로 들어가서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무서운 아메바입니다. 따라서 물이 흐르지 않는 호수나 연못에서의 수영은 이 아메바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암컷은 꼬리에 한 개의 알주머니를 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건물 벼룩의 성충의 모습입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생명체를 보더라도 지구에는 여전히 신비한 미스터리로 가득합니다.